친구들, 안녕. 작은 슥슥이에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는 상어 가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이번엔, 아빠 상어가 어디 갔지? 아빠 상어를 함께 친구들하고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상어 만들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상어 가족 아빠 상어는 파란 색깔로 만들어 볼 거예요. 파란색 색종이를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쓱쓱, 세로, 가로 다 접어줍니다, 반. 이렇게, 쓱쓱쓱. 그리고 다시 펼쳐주세요. 자, 그리고 왼쪽으로 뾰족한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쓱쓱, 자, 우리 친구들. 쓱쓱이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요 끝에 뾰족하게 만드는 아주 쉬운 팁이 있어요. 바로, 자, 뾰족하게 만들기 전에 요 부분 있죠? 끝부분을 손톱으로 먼저 이렇게 살살 하면서 눌러주면, 쓱쓱, 보이시나요? 아주 뾰족하게 마무리가 잘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됐다면 다시 펼쳐주세요. 자, 가운데 만나는 지점에 요, 점 있죠? 여기까지 요렇게 한번더 접어줍니다. 쓱쓱, 쓱쓱. 접었죠? 오, 배 모양이 됐네요. 자, 다 접었으면 펼쳐주세요. 자, 펼치면 선이 이렇게 세 줄이 보일 거예요. 그죠? 반대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쓱, 쓱. 자, 이렇게 선, 아까 접었던 선 그대로 다시 반대로 접는 거예요. 쓱쓱. 쓱쓱. 뒤쪽도 쓱쓱, 쓱쓱. 자, 요런 모양 나오면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짠! 자, 왼쪽, 오른쪽 꼭지점에 맞춰서 다시 뾰족한 삼각형을 접을 거예요. 쓱쓱이가 말해준 팁 알죠? 이렇게. 뾰족하게 손톱으로 먼저 쓱쓱, 쓱쓱, 이렇게. 되었나요? 다시 펼쳐주시고, 오른쪽에도 뾰족하게 쓱쓱, 쓱쓱. 자, 요 가운데 부분을 뾰족하게 세워주고요. 그대로 눌러주세요. 아까 접었던 표시선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접어서 지느러미 완성. 자, 반대로 또 뒤집어주세요. 뒤집어서, 자, 왼쪽, 이렇게 손톱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서, 쓱쓱, 쓱쓱. 자, 오른쪽으로도 뾰족하게 만들어서, 쓱쓱, 쓱쓱. 자, 되었죠? 자, 가운데를 또 이렇게 눌러주세요. 옆선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접어주고, 왼쪽으로도 이렇게. 자, 지느러미가 또 만들어졌어요. 자, 완성된 걸 이렇게 펼치세요. 이렇게 모양을 두고, 밑에 뾰족 삼각형, 산 보이죠? 여기 산을 깎아주세요. 쓱. 이렇게, 네모나게요. 자, 위쪽에도 산을 없애주세요. 쓱. 자, 다 없앴어요. 자, 한쪽 방향으로 지느러미를 이렇게 놓고요. 그대로 뒤집어주세요. 자, 오른쪽 편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자, 세로 방향으로 지느러미가 조금 보이게 놔둔 후, 쓱쓱쓱. 직각으로, 쓱쓱쓱.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아까 접었던 부분을 펼쳐주시고요. 요 끝부분. 세모 끝부분과 요 끝에, 요 끝부분 만나게 접어주세요. 쓱쓱. 되었죠? 다시 펼쳐서 반대쪽, 이쪽 끝부분, 세모 끝부분, 만날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 쓱쓱, 쓱쓱. 자, 다시 펼쳐주세요. 자, 아까처럼 표시선을 따라서 가운데 이렇게 쓱쓱. 자, 여기도 이렇게 지느러미가 하나 생겼어요.
다 되었나요? 자, 다 되었다면 그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하나, 이쪽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양쪽에 지느러미가 보이시나요? 자, 짜잔! 있죠? 자, 요 부분은 앞쪽으로 딱다 젖히고요. 아래쪽으로 뾰족하게 내려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뒤쪽도 밑으로 접고요. 뒤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오, 어느 정도 지금 약간 고래와 상어가 합쳐진 모양처럼 되었어요. 자, 요 윗부분은 날렵하게 접어줄 거예요. 자, 아랫부분 아래로 쓱 일직선으로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 자, 뒤쪽도 밑으로 접어주세요. 슥슥. 자, 다 접었죠? 이 접었던 부분을 다시 안쪽으로 접는 거예요. 표시선에 따라서 반대로 이렇게 안에 감춰주는 거예요. 자, 슥슥슥. 자, 들어가라이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오, 이제는 혹등 고래가 생각나는데, 요 앞쪽 있죠? 자, 앞쪽 머리를, 자, 이렇게 배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자, 배 부분에 요 머리 쪽을 뾰족하게 접어줄 거예요. 삼각형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짠! 이렇게 접어줍니다. 짜잔! 날렵한 상어 부리가 되었네요. 자, 요 뒤쪽 상어 날렵한 또 꼬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끝나는 점을 왼손으로 잡고요. 자, 가운데 손가락을 여기 이렇게 안에 넣으세요. 넣어서 펼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주고, 자,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 되었나요? 그러면 그대로 밑으로 접어주세요. 자, 밑에 또 나왔죠? 끝부분을 잡아주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짠. 자, 다시 끝부분 나왔죠? 똑같이 이렇게 펼쳐서 안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짜잔. 자, 이 끝부분을 살짝만 대각선 방향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눌러주세요. 표시선이 생겼죠? 다시 펼쳐서 한 장만 딱 잡고 이렇게 표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두장 아니고 제일 앞장을 이렇게 벌려서 접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뒷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꺾으세요. 쓱, 바로 상어 꼬리가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짠짠.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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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상어, 완성. 아빠 상어. 여보, 여보, 엄마 상어. 같이 가요. 아기 상어 완성. 친구들, 작은 쓱쓱이와 상어 만들기 너무너무 쉬웠죠? 우리 친구들 상어 만들어서 두둥 두둥 상어놀이 하며 재밌게 놀아봐요. 잠깐 놀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